안녕하세요. 페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민서브랑 이제 깔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상회전을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많으셔서 오늘은 누구나 초보자 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상회전 서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회전 서비스는 지난 서비스 영상처럼 이제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좀 쉬운 상회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말 그대로 상회전 서비스는 공이 이제 위로 튀는 탑스핀이라고 하죠. 이제 상회전 구질을 넣을 건데요. 백핸드 서브로도 이렇게 위로 당기면서 이렇게 회전을 주는 서브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포핸드로 상회전을 넣는 서브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포핸드 칠 때, 전체적인 그립을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서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켓을 똑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위로 당겨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상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서브를 넣어줄 건데, 드라이브를 약간 이렇게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서브를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를 잡고, 이렇게 상회전을 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드라이버로 이렇게 감각을 좀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내 앞에 탭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이제 내 탭을 앞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윙이 포물선을 좀 크게 그리지 않고 공을 살짝 이렇게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좀 느끼시면은 똑같이 서브 자세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아래에서 이렇게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라켓트가 한번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짧고 빠르게 그러니까 위로 올려주는 게좀 되게 중요해요. 라켓트를 스윙 약간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짧고 빠르게 위로 올라가면서 짧고 빠르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또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면은 이제 이렇게 훅 서비스 자세에서 제가 이제 상회전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또 이렇게 포핸드 이제 횡 서비스 이렇게 넣는 그립 자세에서 마치 이렇게 위로 당겨도 이것도 상회전 서비스거든요. 횡으로 상회전 서비스도 넣을 수도 있고, 백핸드로도 똑같이 위로 당기면은 상회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회전 서비스도 이렇게 세 가지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넣는 서비스, 횡으로 상회전 넣는 서비스, 백핸드로 상회전 서비스도 넣을 수 있으니 제가 첫 번째 설명해 드린 이제 훅으로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기본적인 상회전 서비스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횡으로 상회전을 넣을 수 있는 서브랑 백핸드로 넣을 수 있는 상회전 서비스도 있으니까는 이두 가지 서비스도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서브는 정말 정답이 없거든요. 3시도 맞추고 4시도 맞추고 6시도 맞추고 옆에도 맞추고, 이렇게 다양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가 아닌 자유롭게 좀공 부위를 다양하게 맞추면은 서비스가 다양한 회전이 줄 수가 있으니까는 연습을 통해서 감각을 좀 익히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축구를 보고 싶어요.